디스커버리 랭군 TV. 안녕하세요. 진정한 불을 추구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랭군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특히나 토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해드릴까 싶어요. 토지 시리즈네요. 토지 시리즈 잘 보세요. 자, 토지 공부할 때 도움되는 부동산 관련 책 제가 5권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요, 어떤 책이냐면 여기 이미지가 나올 텐데요. 땅을 알면 투자가 즐겁다. 부동산 개발에 대한 책이에요. 이거는 토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읽으면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디벨로퍼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책이죠. 근데 이런 장르의 책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오래된 책이지만 도움은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추천하고요. 그리고 내가 꼭 디벨로퍼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내가 토지를 사서 팔고 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될 거라 생각되고요. 두 번째 책은요, 농지 투자 OK라는 책이에요. 토지 투자 이제 오래 하신 분의 책이고, 이건 약간 농지 투자, 농지에 조금 국한되긴 했는데, 그래도 토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들도 많이 담겨 있어서 추천하고 싶어요. 세 번째 책은요, 1년 안에 대파는 토지 투자의 기술이에요. 이제 이거는 내용이 약간 원형지를 내가 약간의 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 택지 개발치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평화 땅이에요. 뭐 대지 옆에 있는 뭐 밭이나 전이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사서 약간의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땅을 평평하게 할 수도 있고 좀 보강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서 파는 거죠. 또 뭐 배수로 시설이 없으면 그런 것까지 해놓고 팔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책은 동일한 저자예요. 세 번째 책과 동일한 저자이긴 한데, 평생 연봉 나는 토지 투자로 받는다라는 책이에요. 아까 이전 책은 원형지를 개발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인데, 이번 책은 야,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봤더니 얼마 안 되네 라는 거예요. 실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택지 투자에서 돈을 많이 벌더라. 그래서 택지 필지 투자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그런 내용이 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책은요, 땅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109가지라는 책이에요. 토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약간 좀 딱딱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좀 더 쉽게 현실에 와닿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방대하게 담겨 있으니까 한 번쯤은 살펴볼 만할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짧게 토지 관련된 추천 도서 5권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 디스커버리 랭군 TV.